자, 화이팅! 갑시다! 오늘은. 아, 곡궁 인기가 너무 많은데? 꼬라트 곡궁 시작해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박구동입니다. 오늘은 무엇 할 거냐? 그냥 이제 소재거리도 없고 해서 뜨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곡궁 좋구요. 아. 여러분, 유튜브 각이 없으면 뭐다? 행운을 하면 돼. 야, 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행운으로 뭐든 해봅시다, 뭐든. 와, 씨. 야, 다리우스까지 미쳤다. 이걸 3행운을 바로 받아버리네. 자, 다리우스 올려서 3행운 받아주시고요. 이거는 뭐 저도 좋고 이겨도 좋죠. 뭐 아무렇게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야무지게 3연승 좋구요. 아, 장갑 안 돼. 이러면 그냥 비싼 거 먹읍시다. 자벨도 뭐 나쁘진 않지. 오, 야. 칼리스타도 뭐 좋구요. 이러면은, 레벨업을 한번 땡깁시다. 5렙에서 이거 칼리 넣고 고윤포 넣으면은 또 나름 강하잖아요. 그래갖고 이걸로 무조건 연승한다는 마인드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 4연승 해주시고. 와, 5연승까지 이거 연승행운 못 막습니다. 나니? 와, 잠깐만요. 야, 2% 확률을 뚫고 세주하니가 나왔는데? 이거 저번에 내가 3-1에 6행운 한 적이 있는데, 이거 굴려야겠는데? 야, 이거 3-1에 무조건 6행운 찼습니다. 오케이, 뭐 아이템은 뭐 나와도 상관없어. 어차피 6행운이야. 자, 이건 레벨업 해주고 찼습니다. 육행운 제발 제발 나와라. 오케이, 탐 캔치. 오, 애니까지 카타리나. 와, 야, 이거 막을 수 있어요? 3-1에 육행운 나왔는데. 와, 이거 심상치 않은데. 자, 이거는 성배까지 만들어 줄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육행운을 받다 보니까 그냥 지는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이기는 게 좋거든요. 이거 최대한 딜 땡겨가지고. 야, 진짜 아이템 한 20개 먹어봅시다, 육행운으로. 그렇지, 성배 넣는 거 신의 한 수였어. 자, 벌써부터. 아니, 이거 맞아? 와, 벌써부터 지금 보상 받고 있거든. 잠깐만, 이거 진짜 뭐 나오겠는데요. 자, 천천히. 아니, 천천히 갈 필요 없는데. 빠르게 가봅시다, 빠르게. 몰라요, 이번판.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 여기? 아, 여기도 이길만해. 아, 이게 고연포. 아, 칼리스타를 쓴게 내가 봤을 때 신의 한수 같아. 칼리가 성능이 괜찮잖아요, 고연포 넣고. 이걸로 진짜 이기면 되거든? 한번 이길 때마다 내가 이길 확률이 지금 한 5%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 못 막습니다, 진짜. 이것도 보상 떠먹어. 야, 지금 니코 쓸까? 아, 그건 좀 아니죠. 요것도. 아, 이성 칼리스타 좀 무서운데. 아, 근데 내가 일단 태블망을 달아놓긴 했는데, 솔직히 제가 되게 그렇게 센 편은 아니에요. 육행운 땡 육행운이라 시너지가 한계도 없잖아. 아, 이거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오히려 좋아합니다. 이거 보상 늘어나, 괜찮아. 이거 연운이 낫겠죠? 그래도 정손이 그나마 딜템이니까 괜찮긴 하거든? 이게 뭐냐면요, 절대 아이템을 아끼면 안 돼요. 저 행운으로 어차피 아이템 보러 오거든요? 아이템 무조건 집어넣고 가겠습니다. 여기다 다 집어넣어. 이게 지금 한 어디까지 가냐면은 게임 끝날 때까지 가잖아? 상대방이랑 번 골드 차이가 두세 배날 수도 있어. 잠깐만. 나 이러면 이길 수단이 없는데? 아, 근데 이건 칼리에 니코 썼어도 졌을 것 같네요. 뭐 괜찮아. 한번 땡겨. 무조건 이겨야 돼. 이긴다는 마인드로 가자. 이긴다는 마인드. 제발 이겨줘. 제발 이겨줘. 약한의 만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3-1에 6행운을 뽑았는데 순방 못한다? 그거 게임 접어야 될 수도 있어요. 나한테 한 번씩만 져주세요. 나한테 한 번씩만 져줘. 괜찮아. 자, 보상 또 먹어주시고요. 야!
니코가 좀 심상치 않다. 아 진짜 왜 그래. 와 제가 돈 존나 많이 든다. 야 돈밖에 안 떴는데? 아싸리 레벨업 땡길까? 어차피 밥 필요 없어. 아 근데 레벨업을 땡겨도 다음 턴에 땡겨야 돼. 이번 턴에 레벨업 땡기면 너무 무리수고. 나 진짜 레벨업 빠르거든? 지금 7레벨에 경험치 26인데 지금 상대 보면은 앨리스 삼성이기도 하고 1등인데 연승 쭉 달렸을 거 아니야. 나보다 경험치가 적거든? 아니야 이기는 걸 생각해야 돼. 포동아 생각 잘하자. 오케이 다리 이성 좋고요. 레벨 한번 땡길게요. 땡기고 코인수까지 줄게. 어차피 이기면 아이템 벌어와. 그거를 기억을 해야 돼. 아 여기도 칼리 이성이야. 이게 그게 있어요 님들. 뭐가 있냐면 오히려 잘 나오잖아? 그럼 오히려 나 실수할 때가 있거든.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아칼리 이성 이길 확률 2% 늘어남. 1호를 좀만 굴려볼까? 아 잠깐만. 야, 케일이 더 좋지 않냐 이거? 아니 이거는 케일이 더 좋지. 나 왜 칼리스타 써? 바보야? 정석까지 넣고 갑시다. 지금 셀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냥 아이템 다 써야 돼. 제발. 케이라 케이라 제드한테 지지마. 아 초밥 픽스는 올라갔어. 오히려 좋아. 오른 오른 욕심이야. 오른 안돼. 아 손가락이 손가락이. 아 나 오른 먹을 생각 없었는데 손가락이 움직였어. 내 손가락 어떡해. 진짜 이래서 손가락을 조심해야 됩니다. 케일의 니코 쓰자. 케일의 니코 쓰고 이긴다는 마인드로 가자. 9레벨. 아 내가 9레벨 가야 되는데 9레벨 어떻게 가지? 쿤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살짝 내가 욕심부린 감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아 녹았다. 아 왜 이기질 못하냐. 아 육행은 너무 쓰레기인데. 그렇다고 웃긴 게 뭔지 알아? 여기서 리롤 해도 나올 게 없어. 인생. 아 이거 앞배치를 한 게 니달리 때문에 앞배치 했거든요. 앞배치 나쁘진 않은데 니달리 만나면은 케일이 창한방에 죽어버려가지고. 나이스. 다행이다. 한 번이라도 이겼어. 다행이다. 와 와 씨. 레벨업 봐. 이걸 어떻게 참아 레벨업을. 이거 못 참지. 아 근데 이게 사람들이 기대하니까. 아 이게 사람들 5코 삼성 5개 찍고 나서 뭐만 하면은 파동님 5코 삼성 찍어주실 거죠? 아 지금 부담감에 미쳐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아 제발 아이템 더. 자 이거는 후원 하나. 신장 잘 뿌렸어. 덧발톱. 이기면 이득이야. 이기면 이득이야. 이기면 이득이야. 이기면. 너무 소중해. 이 한 번 한 번이 너무 소중해. 근데 이거 진짜 아 사기 주사기까지 있어가지고 사람이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네. 자 보상. 오른 아이템까지. 땡겨. 보호막 좀 만들어줘 케일에. 아 근데 케일 끌리는데. 케일 안 끌리게 배치해야 돼. 오모그를 만들자 하나? 야 무조건 이긴다는 마인드. 오! 와 그림 나온 게 신의 한 수였다고 이게? 그림 나온 게 이게 신의 한 수였다고? 덧발톱 만든 게 이게 신의 한 수였다고? 됐어요. 아 이거 느낌 좋은데? 오 오우 얼심은 좀 근데 별로다. 리로를 굴려야 되나? 어 굴리기 잘했어. 이거 굴려야죠. 이게 쨍다는 게 말도 안 돼. 오케이 아직 하나 더. 저는 아트록스가 너무 무섭습니다. 다른 애들은 무섭지 않거든. 아트록스가 너무 무서워. 덧발톱이 이제 그 저거 아웃솔 궁극기 두 번 막아가지고 엄청 좋아요. 나이스. 한 번 한 번 이기는 거 너무 소중함. 가인 리신각을 봐야 볼게요 이거는. 오케이
기성 잘 나온다. 오케이. 아, 아, 씨, 그만 나와. 차라리 나오지 말아줘. 아, 자꾸 나 기대하게 돼. 아, 삼성 씨 만화 빡센데. 변신이 늦춰지긴 해요. 와, 근데 여기가 삼성 타켓이 가져갔네. CC 좋다. 적 CC가 좋다. 아, 이거 리신 있었으면 이겼겠다. 어? 이기나? 와, 삼성 씨만의 개쎄. 슬슬 손절의 시간이 다가오는 건가? 슬슬 다가오는 건가 그 시간이? 떨려! 떨린다고! 리필해. 한번 리필해. 잘 맞췄다. 와, 칼리 끈 거. 야, 오른 아이템 중에 로켓 주먹 쓰레기라는 사람은 누구야? 졸라 좋아. 좋았다. 이제 슬슬 손절할까? 육행어 손절할까? 손절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은데? 아이씨, 아이템 짝수가 안 맞아. 아이씨, 아니 손절 못하겠어. 아아아아 아, 생각이 너무 많은데. 이길만 하지 않나? 아, 근데 내가 케일 죽으면 딜러가 없거든? 아지르 삼성은 뭔가 아쉬운데? 집중하자. 집중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 이거 나와버렸는데? 아, 이거 나와버렸는데. 일단 이것도 찍어놔. 보험 좀 든든하게 들어놓자. 뭐 투포 어따 넣었지? 없고밖에 없네. 천천히 갈아줘. 아직 갈 때가 아니야. 이게 TV 있자면은 한 번에 막 득전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돼요. 이걸 유지해가지고 돈을 최대한 모아서 그때 도전을 해야 돼. 나이스. 더 뽑아야 돼. 욕심쟁이야. 아호, 영원한 겨울도 좋아요. 다음 턴쯤에 한번 달려봐야 될 것 같은데. 세트. 암나 해라. 포도 그냥 리신 해라. 패 맡길 시간 없다. 야, 삼성노는 삼성 씨 하나 찍고 왔는데 8사원권인데 좀 억울할만해 저거는. 근데 저거는 억울할만해. 아, 나이스 들어가시고요. 아, 근데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해보고 싶어요. 리신. 확실히 안 나오긴 해. 자, 이거를 뭘 하냐면은 이거 하고 싶었어. 나 이것도 살면서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 아,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 안 돼. 친구야, 안 죽으면은 더 재밌는 거 보여줄게. 안 써, 땜 안 써. 케일이 완벽하게 이게 프리딜 넣을 수 있는 비법이거든요. 이게 쉽게 나오진 않는데. 아, 너무 약해. 아, 야, 친구가 너무 약한데? 죽지 마. 오케이, 안 죽었다. 아직 뭔가 삼성 봐야지. 미신? 아, 나 리신 보고 싶은데? 안 봐. 와, 진짜 찍기 어렵다니까?
이게 안 나오네. 아, 빡세다, 빡세. 진짜 빡세다, 이거. 근데 뭐 저는 다음번에 또 하면 되니까. 또 다음번에 하면 되니까. 아직 시간을 맞춰. 뭐 요 정도 3-1에 행운 뽑으면, 6행운 뽑으면은 요 정도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되죠. 아, 아쉽겠네. 1등 할 수 있었을 텐데. 오케이, 사주지. 이상으로. 오케이, 6행운 3-1에 뜨면 생기는지 알아봤습니다. 따봉!